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하프타임 공연도 하고 거의 풀타임으로 경기도 소화하고 정말 대단한 체력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 전반적인 소감부터 부탁드립니다. 아, 일단 이렇게 레전드 선수분들과 같은 운동장에서 호흡을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냥 뛰는 내내 즐겁더라고요. 오늘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물론 뛰면서 약간 좀 화도 내고 뭐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냥 뛰는 내내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4-3으로 조금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명훈 선수의 정말 기가 막힌 스루패스가 나오면서 한준희 해설위원이 지단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런 얘기를 해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고요. 패스가 너무 또 잘 온 덕분에 그 친구들이 잘 움직여줘서 저는 그냥 줬을 뿐인데 네, 또 좋은 장면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되게 확실히 인터뷰하는 것만 봐도 네. 되게 실력에 원래 조금 생각보다 많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 패스를 봤을 때 아 정말 기성용의 전성시설을 보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장면을 만들어줬다고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축구를 대하는 이 진심 정말 열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즐거워하는 표정을 보면서 아 너무나 멋지다고 느꼈는데 오늘 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일단 경기를 냉정하게 평가를 했을 때 참 답답한 부분도 많고 실수했던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들을 다했어요. 전 그런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를 좀 보내주고 싶고 만점이 있다면 저는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와 아니 안 그래도 선수들의 이 승부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관중 앞에서 저는 축구를 해보는 게 처음이고 저희 팀원들은 저희 팀원들도 처음 해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걸 처음 느껴봤어요. 그래서 진짜 소리를 되게 많이 지르고 크게 질렀는데 잘 안 들리니까 약간 좀 윽박 지르듯이 소리가 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저는 선수들의 마음을 이제 알았어요. 예, 그래서 좀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던 게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더 가슴이 뛰고 더 열정적이게 뛰고 너무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서 팀원들도 약간 그런 걸 다 같이 느낀 것 같아서 좋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네, 이명훈 씨의 축구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진 순간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팀 기성용 유니폼을 입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뒤에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박주호 선수의 유니폼을 지금 교환을 하셨는데 네. 박주호 선수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처음 말씀하셔가지고 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바꿨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주호 유니폼을 소장하는 건 좀 멀지 않아서 저랑 바꿔 입으실래요? 저 이거 저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훈훈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훈 선수를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셨고 이렇게 대전의 한일승으로 물들여주셨습니다. 엄청난 환호성이 나오고 있는데 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가을 소풍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행사가 잘 치러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팬분들을 한 분 한 분씩 쳐다보면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명우 씨였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우 선수 만나봤습니다. 정말 스윗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또 팬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 특히